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잘 있었어요, 영철 씨? 잘 있었습니까? 잘 있었죠? 네. 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는 날. 아, 그렇죠.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네. 바로 드립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쳤고. 그렇습니다. 잘 있었어라는 말 자체에서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네. 오늘의 정서. 그렇죠. 그리고 감정들. 어떤 그리고 현타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잠기고 있고 네. 인원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많이 목소리가 뜨고 있고 네. 맞아요. 정상적인 목소리가 좀 없는 네. 상태. 네. 우리가 보통 렉타임을 이제 평상시에 정상적인 스케줄로 만나면은 6시쯤 만나서 그쵸. 이제 뭐 한 12시 평균 한 그래서 정도. 사실 이 지금이 7시 반 정도인데 그래서 원래 보통 요때까지 뭐 식사하고 이제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좀 평소처럼 늘 평소처럼 세팅이 잘 안 되면 보통 평소처럼 세팅이 안 되는 맞아요.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게 평소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8시에 이제 촬영에 들어가는데 네. 저희는 오늘 어쨌든 2시부터 지금까지 그냥 밥도 굉장히 빨리 먹었죠. 그렇죠. 그냥 뭐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 네. 기타음을 찍고 오늘 렉탐까지 한 번에 몰아서 네네. 달리는 김은총과 함께하는 날 그렇죠. 하루 종일 함께하는 날 그렇죠. 건우는 사실 여기 짱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마주치지 않아갖고 뭔가 함께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하고 각자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은총씨랑은 맨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그렇죠. 마주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부대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건우한테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그런 말 했습니다. 아, 나도 그냥 너처럼 앉아서 저걸 받고 싶다. 그냥. 근데 네. 저것도 겁나 졸리지 않을까? 괴롭고. 사실 재미가 제일 없겠죠. 제일 힘들고 저희는 뭐 말이라도 하니까 조미수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 잘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나름 좀 스피드를 붙여서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렇게 안 될 거고 뭐 큰 기대 없이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늘 하듯이 네. 늘 하듯이 어차피 변수가 가득하고 어차피 늦게 끝날 거니까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자, 오늘 아포지의 되게 독특한 마이크들 시리즈로 그렇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은 뭐냐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바로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이렉트 마이크들, 다이렉트 연결되는 마이크들 오늘 시리즈로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뭐 맥 저 윈도우 다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바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마이크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오늘 이제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초반 한 요 정도의 가격대에서부터 40만원대 후반까지 포진되어 있는 요 세 개의 시리즈들 아포지 MIC96K, MIC 플러스 그리고 하이퍼 MIC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것들 사이즈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상세 스펙을 보시고 아 나는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해 나는 저 정도는 없어도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자기에게 맞는지 파악하는 네.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모두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까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끼우지 않고 단독으로 네. 네. 녹음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또 두 번째는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고 뭐 아무래도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작업자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여행용 플러스 그리고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 맞아요. 아니면은 정말 복잡한 거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야외 장소를 떠나서 그냥 내가 집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치하고 바로 쓸 수 있게끔 가고 싶다 했을 때 요런 정도의 타겟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휴대가 용이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기가 굉장히 작고 예쁩니다. 네.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봤을 때 진짜로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자,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저희 요거 바로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 MIC96K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아주 귀여워요. 사이즈 자체가 아주 작고 앙증맞습니다. 자, 앞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이쪽에 아주 작은 컨덴서 보이시나요? 다이어프램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쪽에 게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USB 단자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귀엽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그 헤드폰을 넣을 수 있는 다이렉트 모니터 단자가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네. 귀엽네요. 자, 이렇게 외관 보고 왔고요. 이 MIC96K의 그 뭐 특징적인 스펙을 보자면은 일단 가벼운 무게, 컴팩트한 사이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갤러지 밴드 앱과 연동이 된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단일 지향성 스튜디오 마이크 수준의 컨덴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는 플러그앤 레코딩, 이게 굉장히 그렇죠. 편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스트리밍 그냥 이거 말소리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보컬과 어쿠스틱 악기에 네. 꽤나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잘 다양한 되더라고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24비트 96kHz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차피 192를 놓고 쓸 일도 없고 92까지 네. 지원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 평소에 녹음을 하시는 데는 음질의 뭐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거를 음질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192kHz 막 이런 스펙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가격이 지금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후반까지 굉장히 판매처에 따라서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단 한 20만 원대 초중반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사이트 상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179달러 되어 있죠. 한 20만 원대 진짜 초중반. 네네. 네. 지금 only one left in stock 한 대 남았다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 보셨던 것처럼 프로페셔널 마이크로폰 맥 OS에서도 되고 윈도우 10에서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1년짜리 워런티랑 USB 케이블이 제공이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저기는 그 아이폰 아이패드 라이트닝 케이블은 요거는 따로 사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관련된 상품들 나와 네.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스펙이 뭐 딱히 없어요. 네. 방금 저희가 미리 따로 말씀드린 그 스펙. 저도 뭐 사진이나 좀 보죠. 사진 좀 볼까요? 네네. 어차피 뭐, 외관은 봤지만. 네.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자, 저 삼각대. 뭐 이거는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죠. 그리고 뭐 컴퓨터랑 있는 사진이 있는데 뭐 그거는 한번 보고. 요렇게. 이거는 패드랑 네네 네, 그렇죠. 꽂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 옆에 거까지만 맞아 네. 딱 체크를 해보고 요거 이제 노트북에 끼운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바로 네, 바로 돼요. 이게 되게 네. 편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MIC 플러스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 컨덴서 마이크 캡슐이 탑재되어 있고 다이렉트 모니터 믹스가 가능해서 그 마이크에다가 직접 이제 3호잭 단자를 꽂으실 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녹음하시는 걸 다이렉트로 모니터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모니터는 편하고요. 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게 되는데 이거 다이렉트 모니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기능이 있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딱 들었을 때 약간 우리가 그 다이렉트 모니터 에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레이턴시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그 위상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인트 맞춰갖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이제 녹음 해놓은 것들 모니터를 하면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딱히 214랑 비교를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애매해요.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할게요. 네네.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적당히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음 시간에 플러스를 하잖아요. 플러스를 할 때 이제 오늘 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 이제 기준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은 단독으로 들어볼게요. 오늘의 시연곡은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입니다. 피치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타 치기 싫어서 인우형을 시켰어요. 일을 다 시켰어요. 네, 오늘 저의 되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이제 회사 동료로서 일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텐션에 네, 오늘은 찬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oh yeah, sure. I got my way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Jacob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ot my rally from the social, yeah, that's it.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아니, 저 아까 사실 다이렉트 모니터가 이렇게 확실하게 안 되니까 녹음할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거든요. 근데 녹음된 결과물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게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면은 녹음할 때 어쨌든 간에 좀 이따 리뷰하는 거 생각해서 사실 네. 그렇게 그 모니터 디테일하게 하면 사진 안 찍어요. 왜냐하면 후딱후딱하지. 왜냐하면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할 것들과 실제로 이제
미리 좀 빨리 들어버리면은 이제 뭐 말할 거야 좀 마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뷰 때 보여드린 뭐 기대감 아니면 뭐 약간 실망감 이런 감정들이 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는데 형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 뭐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대하고 뭐 이 정도까지 나오려나라는 것보다 사실 밑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이상적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역시 아포지는 좀 아포진가라는 생각이 그래도 좀 아포진가 보다. 네, 모니터 자체가 막 그렇게 그 녹음하는 실시간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이게 은총 씨가 약간 아무래도 프로세싱을 한 사운드라서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서 드라이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생각보다 프로세싱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드라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I got my purchase out in Georgia. Oh, oh yeah, sure. I got my way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Jacob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ot my rally from the social. Yeah, that's it. 진짜 많이 안 했네요 생각보다. 일 잘하죠. 어 피지컬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후반부 다시 네. 기타가 좀 바뀌죠. The way I breathe you in i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들을만하네요 되게. 일 잘해요. 기본 피지컬이 나쁘지 않았다. 네. 자 그러면 나레이션 바로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괜찮죠? 그냥 뭐 무난합니다. 기타만 솔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우 형의 고급스러운 기타. 잘 들어가요. 하이도 부족하지 않고요. 그죠. 괜찮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꽤 괜찮은 컨버터를 가진 인터페이스에 하이가 잘 살아있는 마이크로 녹음받는 거에 워낙 익숙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 하이가 네 보컬만 따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컬 드라이. I got my purchase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got my way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Jacob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ot my rally from the social, yeah, that's it.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를 굉장히 시원하게 좀 잘 잡아주니까 맞아요. 느낌적으로도 되게 좋게 들리는 것 같고 솔직히 이렇게 작고 뭐 여기 안에 솔직히 뭐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뭐 때로 놀라 해도 요만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포지에서 자기들만의 기술력으로 어떤 뭐 밸런스라던가 이런 것도 잘 맞췄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도 굉장히 괜찮고 이게 확실히 저는 뭐 솔직히 뭐 단순 뭐 문제 물론 이걸로 뭐 결과물을 낸다고 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죠. 데모를 보냈을 때도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뽑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마이크로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 이펙팅하고 뭐 만지면 왜냐면 소스가 왜 너무 별로면 우리가 네. 만질 그게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예를 들어서 형이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저거 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 돼서 어디죠 해외를 갔는데 급하게 연락이 온 거지. 당장 좀 해달라. 빨리 해달라. 근데 이제 형이 이걸 들고 간 거지. 그러면 열심히 프로세싱하면 최소한의 데모 퀄리티 맞출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트랙은 뭐 어느 정도 대충 뭐 형 들고 다니 그 여행용도 그걸 걔로 찍고 보컬 가이드까지 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로 빨리 호텔 방에서 그냥 조용하게 딱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결과물이 뭐 정말 듣기 안 좋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 나올 것 같다. 충분히.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형이 뭐 대충 잡아서 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은총 씨가 처음에 잡았던 것처럼 뭐 많이 안 잡은 거지만 조금만 열심히 잡아도 어쨌든 퀄리티 컨트롤이 될 것 같다. 자, 오늘 우리가 어쨌든 여기까지 이거를 그 저희가 듀엣에다가 214 껴가지고 비교하는 건 진짜 너무 체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확실히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거 하나만 단일 마이크로 들어봤을 때
괜찮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훌륭했습니다.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고 싶다. 이걸 저희가 다음 시간에 MIC 플러스 하고 네. 함께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가장 좋은 하이퍼 MIC 하고 또 비교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가장 좋았던 하이퍼 MIC하고 214하고 살짝만 비교해드릴게요. 살짝. 네. 이거랑 비교하면 좀 너무 그래. 아 근데 사실 체급이 안 맞아. 네. 자 그럼 요렇게 오늘 아프지 MIC 96K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러스 조금 더 고급화된 프리미엄 컨덴서와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있는 30만원대 네, 요 휴대용 마이크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비교 시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자인도 이쁘지만 데모 작업용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